안녕하십니까,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네. 오늘은 우리 김영민 회원님과 러닝 포핸드의 기반이 되는 탑법과 뛰어다니면서 칠 수 있는 이런 스텝, 이게 탑법과 스텝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야 되거든요. 네. 스텝이라는 게 그냥 스텝만, 테니스는 공을 쳐야 되니까 탑법에 맞춰서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. 우리 영민 회원님 뛰어다니면서 공을 어떻게 잘 치시나요? 잘 칠 때도 있고 네, 아무래도 그래도 네. 스텝 부분이 이렇게 네.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면 훨씬 그렇죠. 좋을 텐데. 우리 여러분들이 네. 이제 아, 나는 스텝이 안 돼, 다리가 안 돼, 스텝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제자리 있는 공이 아니라 이제 3보 네. 이상을 뛰어다니는 공에 대해서 스텝이 안 되고 다리가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, 그죠? 네. 네,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뛰어가면서 한번 쳐봅시다. 아, 그렇죠. 아, 다시. 그 거리에서 형이 원래 치시는 대로 치시면 돼요. 예, 다시. 그쵸. 그치. 조금 더 빠르게 팍 던져봐요. 예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요런 타이밍에. 타이밍 뺏어서 던져봐요. 타이밍 뺏어서. 스플릿 뺏어서. 예,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너무 많이 뺀다. 예, 그렇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. 다시. 자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예. 네. 똑같이. 자, 제가 칠 때 힘이 어디서 모이는 것 같아요? 제가 오케이. 위에 가서 형이처럼 막 억지로 막 안 치잖아요, 그죠? 네, 거기서 보세요. 그래서 어디서 모이는 것 같아요? 힘을 어디서 주는 것 같아요? 어디다가 주는 것 같아요? 마지막 이거 발 네, 그죠? 발에 네. 딱 그 발에 줘야 돼요. 예. 네. 발 네. 발. 그러니까 여기에 체중으로 치는 거야. 체중으로. 그러니까 내가 자 스텝에 깔끔한 스텝이 좋아지 발이 좋아지려면 내가 뛰어가는 방향 쪽으로 체중을 공에다가 먹일 줄 알아야 돼. 자 그러면 내가 옆으로 뛰어가는 거에서 이거를 여기서 뛰어가서 멈추려고 하면 두 배가 힘이 들거든요. 왜? 뛰어갈 때 힘, 멈추는 힘. 그죠? 뛰어가서 멈춰서 칠 수 있는 공들이 있고, 이제, 발이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들을 다 멈춰서 치는 사람들. 멈췄을 때의 그 데미지 있죠? 힘이 두 배 든다 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같은 한 개는 칠 수 있겠죠? 두세 개를 치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못 쳐요. 그 플레이를 이렇게 계속 멈춰서 치려고 하면 두세 개, 세 개, 나중에는 자, 다섯 개까지 칠 수 있어. 체력이 좋고 근력이 좋은 사람들. 근데 그거 치고 잘 쳐서 들어가는데 스매싱 사슴을 타고 올라오면 에러예요. 힘 빠져서 못 때려요. 네. 주로 제가. 네, 맞죠. 그죠? 그러니까 네. 여기서 내가 최대한 내가 힘을 두 번 쓸 일은 없어야 돼. 네, 뛰어가는 힘 그대로 예. 한번 쳐보세요. 제가 치는 느낌대로만 한번 쳐볼게요. 그래서 아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. 내가 자, 자, 내가 이번에는 제가 뛰어가서 요 힘을 모아서 내가 강타를 한번 쳐볼게요. 보세요. 이게 예. 타이밍이 맞아야 돼. 타이밍이냐 뭐냐면 내가 힘을 쓰는 내가 여기서 강타를 주려면 이 발의 힘도 강타의 발을 힘을 모아야 되고 내가 임팩트를 잡으세요. 그럼 이번에 내가 좀 느슨하게 한번 쳐볼게요. 그러면 여기 느슨하게 치려면 이 스텝 자체도 이 발도 느슨하게 풀어야 돼. 아, 이 발로 조정을 네, 해야 그러니까, 되나?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모으는 힘과 여기서 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힘, 그죠? 내가 여기서 발에 힘을 많이 주면 더 강하게 나가겠죠, 그죠? 그러면 강타가 되는 거야. 자 보세요. 가서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강타를 치려면 이 발을 더 세게 차는 거예요, 그죠? 그 다음에 내가 연타를 치려면 조금 더 쓱 풀어서 차는 거죠. 요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. 이 발로 조정하면서 네, 타이밍. 다시 해보세요. 그렇죠. 좀 더 느슨하게 한번 쳐보시죠. 느슨하게? 오케이. 네. 뛰어가기 좋게 하죠. 다시. 네, 그렇죠. 다시. 주고, 오른발. 그렇죠, 그렇죠. 그걸 맞춰야 돼. 나가는 속도. 예. 오른발에서 잡고, 나가는 속도와 힘 배분. 그러니까, 오른발의 힘으로만, 그게 상하체가 지금 달랐어요. 예. 네, 맞아, 지금 맞아.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갔죠. 네, 맞아, 그러면 맞아. 안 돼. 그러면 공이 맞는 느낌이 안 좋아요. 맞춰고. 그렇죠, 다시. 그러니까 요 힘과 요 힘을 밸런스를 네, 맞춰야 돼요. 여기서 내가 일로 뛰잖아요, 그죠? 예. 뛸 때, 자, 여기서 뛰어가면서 이 몸을 막 틀라고 하시면 안 돼요. 아. 그대로 밀어야 돼. 아, 틀지 말고. 틀면은 힘들어. 틀는 거는 멈춰서 하는 거. 틀면은 멈춰야 돼.
이게 아니고 뛰어가는 방향 그대로 치는 거예요. 그냥. 그냥 뛰어가는 방향 그대로 그냥 쭉 치는 거예요. 쭉 치고 그렇죠. 공을 좀 끌어야 돼요. 예? 끌어야 돼. 체중으로 쭉 끌어야 돼. 지금도 여기 막 이래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이거 하고 이거 가면 예, 끌어야 돼. 공을 땡긴다고 생각하고 공을 앞에서 이래놓고 앞에서 치는 게 아니고 약간 여기서 내가 체중을 잡으세요. 뛰어가는 체중을 공을 이렇게 쑥 이렇게 체중을 먹인다 생각하셔야 돼. 먹인다. 네, 공을 약간 땡기는다 생각하고 그렇죠? 아, 자꾸 칩니다. 예. 쑥. 예, 맞아. 이런 느낌이에요. 예, 씨. 그 느낌인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. 씨, 씨. 예, 맞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요거 타이밍이 맞았구나, 요 배분이 맞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. 예. 다시. 밸런스 잘 맞추고. 그렇죠. 자, 보세요. 끝 스텝은, 자, 이렇게 예? 뛰어가시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여기서 오른발 놓고 하면 탕. 아, 되게 잘 뛰지 말고. 여기서 멈춰져야 돼. 멈춰도 되고? 네, 멈춰야 돼. 멈춰야 돼. 계속 뛰어가시면 육상 트랙 아니잖아요. 테니스 코트. 너무 많이 안 빼도 돼요. 너무 많이 빼면 체력이 빨리 떨어져서 수업이 이제 천천히 이것도 빨랐어요. 그렇죠. 뒤가 빨랐죠. 네, 예, 맞아요. 이렇게 치면 안 돼. 이렇게 치면 삑살이 가나요. 그래서 맞춰서 그렇죠. 그리고 보세요. 여기가 중요한 게 스텝이 가실 때의 발이 중요해요. 예. 갈 때의 스텝이. 왜냐면 내가 봐요. 여기서 힘 하나도 안 주고 봐요. 여기 가서 여기를 줄락 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. 그러니까 아. 임팩트를 마지막에 오른발을 위해서 그 전에도 도움닫기가 잔발도 도움닫기.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용도와 그 다음에 도움닫기가 들어가야 돼. 내가 끝에 힘을 쓸 거를 보세요. 가면서 힘을 써야 돼 다시. 그래서 자, 가면서 힘을 맞춰서 탕. 그렇죠. 가면서도 예? 잔발이 필요하고 잔발로 타이밍을 이게 멈춰서 치는 거 아니야? 멈추는 아니고. 방어 같은 것도. 예. 자, 방어 같은 것도 보세요. 저 가깝게. 그럼 안 가야 돼. 안 가다가 여기를 나가야지. 아. 여기 가서 멈출 필요는 없고. 네, 체중을 이용해서 치려면 예.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늦게 가야 돼.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늦게 가야 돼. 이것도 멈췄잖아요. 아, 그렇죠. 더 늦게 가야 돼. 안 가야지. 공 예. 다 오면 가야지. 그렇죠. 이렇게 쳐야 돼요. 예. 오케이. 맞아요. 그렇죠. 좀 낫다. 네. 가까이 던져야 돼요, 이제. 그렇죠. 거기를 이어야 돼요. 예, 예. 네, 그래야 안 힘들어요. 자, 그렇죠. 제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예. 힘들게 공을 치는 거예요. 멀리 안 던져도 돼요. 그렇죠. 힘들게 치는 이건 힘들게 치는 거고. 그래서 보세요. 탕. 그죠? 그러니까 여기를 덜 가고 내가 칠 때 나가주면 체중을 이용해서 칠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를 내가 먼저 가서 여기서 잡아치는 게 중요한데, 그죠? 내가 랠리 중에 내가 힘이 들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. 왜? 마라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결승 테이프 찬스를 이 포인트가 끝나기 전까지 운영을 하려면 예. 한 포인트에서도 운영이 있잖아요, 그죠? 예.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랠리에서 힘 다 빼고 결정 오면 힘을 못 쓴다. 그것까지 오면 안 돼. 그래서 그 최종 우리가 마무리까지 가려면 여기서 힘을 최대한 안 들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을 쳐야 된단 말이야. 그죠? 일부러 예. 잡아칠 수 있어도 자 일부러 잡아칠 수 있어도 그죠? 슬쩍 요 최종을 이용해서 쳐야 돼. 이 자신 있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이유가 그 이유야. 아, 예.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. 잡는다. 자 봐요. 저 잡았죠 방금. 근데 체중을 이용해서 쳤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딱딱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치면 아, 그렇죠. 이제 순전히 뛰어가는 힘,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쓰는 힘 두 번을 쓰는 거예요. 뛰어가서 또 내 힘 써야 돼요. 예. 뛰어가는 힘을 살짝 그죠? 여기서 뛰어가는 체중도 이용해서 써야 돼. 그러니까 막 힘이 없어야 돼. 그래야 예. 힘이 안 들어요. 아 머리로 네가 되는데. 그죠? 몸으로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미리 안 붙고. 그렇죠. 맞아요. 어. 타이밍 왔어요. 잘 했어요. 예, 그렇죠. 그렇죠. 오, 왔어. 한 개 왔다. 한 개 다 가. 오, 형, 막하는데요. 왜? 안 되는데, 이러면 못 먹고 사는데, 이러면. 너 빨리 해보마. 다시, 나이스. 다시. 그렇죠. 오케이.